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문희준입니다. 인생이란 건 시험지가 아니라서 굳이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다 보면 평가하고 싶죠. 기준은 딱 하나, 1등이 됐냐 안 됐냐. 안 됐으면 분명히 저 사람은 힘들 것 같다 예측을 하고 힘내라, 괜찮다 응원을 해주죠. 하지만 격려라는 건 굳이 평가한 다음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응원이잖아요. 잘 될 거다, 넌 할 수 있을 거다, 이렇게 말이죠. 지금까지 가수 문희준이었고요. 굳이 평가는 하지 말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만. 아셨죠?